어떤 학생이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은 사탄이니까 알려고도 들지 말고 배우려고도 들지 말고 그 가르치는 교수 곁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교인들에게 주입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창조한 거 믿거든요. 그리고 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인류학을 공부하는 이상희라고 합니다. 고인류학은 옛날 사람들의 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몸이 남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 아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로 뼈가 남아있죠. 뼈와 이빨이. 그게 이제 화석이 되는 거죠. 그 몸을 남긴, 뼈를 남긴 그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그 뼈가 대표하는 종이 언제 시작을 했고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그 종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목표가 있어서 500만 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려고 열심히 진화하자 한 게 아니라 그때 마침 우연의 결과로 생긴 돌연변이로 인해서 우연하게 생긴 형질이 마침 그때의 환경에 도움이 되어서 잘 살아남아서 후손을 잘 번식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황폐하게 들리나 봐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게 너무 좋았던 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윗선에서 그거는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짐을 전 느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생겨 먹은 것 자체는 절대 기준이 없고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살아내는 거구나, 우리의 삶은.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고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계속되어 왔구나.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고인류학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많은 개신교인들, 네, 지구 6천 년 설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등장은 500만 년 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6천 년 이전의 인류는 없는, 그렇겠죠. 그렇게 믿겠다는데 뭐 할 수 없죠. 그건 저는 그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지구가 돈다고 아세요? 해가 뜨잖아요. 그리고 서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가 움직이는 거지 지구가 뭐 돌아요. 사실은 어떻게 믿어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는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느낌과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를 과학의 힘으로 알아낼 수 있다. 그 기본 명제에 동의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동의하고 과학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것에 우와! 이건 너무 재밌는 거야 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도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교과서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교과서로 성경을 채택을 하는 순간부터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천지창조 가지고 그거 괜찮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지금 문제 삼기 시작하려면은 천지창조까지 안 가도 돼요. 죽었던 사람이 며칠 뒤에 살아나는 거는 괜찮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온 거 한두 번이 아니죠? 나사로도 있지, 예수도 있지, 그분은 승천했잖아요. 저한테는 와닿던 것들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지? 가 아니었어요. 나사로 특히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자유로움 있잖아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한마디로 붕대로 꽁꽁 묶였던 사람이 붕대가 풀러졌다. 그래서 깨어났다. 그 자유로움이 저는 더 와닿았어요. 고인류학은 결과적으로 인류가 그렇게 특별한 종이 아니다. 네. 그 우리가 생각했던 식의 특별함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뭐 뛰어난 지능. 그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뛰어난 지능인 거고, 지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게 순차적으로 점층적으로 점점 달라지는데 어디서부터 끊어서 다람쥐까지의 지능은 저지능이고 까마귀서부터는 뭐 고급 지능이라 쳐줄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능만이 고급 지능은 아닌 거죠. 근데 인간은 인간이니까 특별한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특별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니까 사랑했듯이 인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죠. 제 딸이 있는데 예쁘니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니고 그냥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오가 예뻐서 그런 권력을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하게 이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속세적인 성공과 권력을 얻는 것이 영광을 드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개신교의 기본 시작은 중개인을 통하지 않은 직접 거래잖아요. 저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와 묵상과 말씀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화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걸어온 역사에 대해서도 역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 안에서 은혜를 찾는다면 그거는 정말 할렐루야이지만 역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것도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적어도 목사가 이랬더라, 교단에서 뭐라고 그랬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거기서 자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해답을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